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소개 한번 짧게 해주실래요? 저는 플레임 TV 썩은물 지금 거의 5년 차인가요? 6년 차인가요? 이야, 진짜 오래됐다. 거의 개국 시절부터 같이 해온 직원이죠. 으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작분들. 오늘은 풀동부에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우리 키미밍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키미밍 씨. 하이. 야, 아 그렇게 기운 빠지게 얘기할 거야? 자 다시 한번 키미밍 씨. 네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키미밍입니다. 와. 너 이거 찍기 싫지? 으야. 나중에 할 질문이기는 했는데 네. 바로 좀 궁금해져가지고 물어봅시다.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INTP거든요. 근데 한 3년 전까지는 그 MBTI 검사를 하면은 INFP가 나왔어요. 나랑 똑같은 거? 아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뭔가 스스로 눈치를 보면서 했단 말이죠. 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고 좀 그쵸, 약간 그쵸.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내 솔직한 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INTP가 나오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소개 한번 짧게 해주실래요? 저는 플레임 TV 썩은 물 지금 거의 5년 차인가요? 6년 차인가요? 이야 진짜 오래됐다. 거의 개국 시절부터 같이 해온 직원이죠. 그리고 취미로는 그림이나 게임 혹은 게임 만들기. 만드는 것도 뭐 적당히 밖에 할 줄 모르지만. 요즘도 게임 만드는 취미가 있어요? 뭐 만들고 있어요? 요새는 막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불현듯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좀 막 기록해두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조금 꿈을 꾸면은 그거를 이제 일기로 기록을 한단 말이죠. 써먹을 때가 있을까봐. 근데 제가 꿈을 더럽게 안 꿔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구나? 그 정도로 꿔가지고 그것도 이제 당장 이제 일어났을 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지? 잠깐 있으면은 그게 기억이 다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꿈을 꾸고 일어나서 막 메모장에 그걸 적었단 말이죠. 정신차리고 그걸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적을 당시에는 뭔가 와 이거 진짜 대박 아이디어다 너무 참신하다 막 이랬었는데 아 진짜로 아 진짜 개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러면서 적었는데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맘마메야.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키미밍 씨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쯔꾸루 게임으로 먼저 시작했죠. 만남이 처음 시작은 제가 그때 유튜브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탐색을 좀 하고 있었는데 되게 재밌게 이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생방 찾아가서 그 사람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쯔꾸루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그 쯔꾸루 하는 걸 보고 나도 게임 만들어서 보내면 되게 재밌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들어서 보냈더니 되게 그때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생방송을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을 이제 편집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게임했던 부분을 편집해가지고 팬카페에 올렸더니 소장님이 이제 제안을 주셨죠. 처음에는 매니저 권유 같은 느낌으로 들어왔어요. 매니저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길래 아 그러면은 나는 방송을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건 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이 더 잘할 거야 하고 넘겼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편집자 일 해볼 생각 없냐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한 사이에 이제 어떻게 결정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죠. 생각해보니까 기구하다 그 인연이. 저도 신기하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 꿈이 뭐예요? 저요? 편집자가 꿈은 아닐 거 아니야. 최고의 꿈은 돈 많은 백수겠지만 돈이 좀 모인다면은 솔직히 지금은 제대로 된 스팀에 올라갈 만한 게임을 하나 만드는 게 꿈이겠죠 지금은. 와 게임 개발의 그 염원이 굉장히 강렬한가 봐.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앨범을 오랜만에 봤는데 거기에 장래 희망에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와 제가 그 꿈 이루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게임 열심히 하나 만들어보자.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바로 개발을 하자고요. 안 그래도 좋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여유가 있었을 때 게임 개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약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흐지부지 돼버렸었거든요. 그거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여유 돼서 게임 개발 다시 합시다 하면은 그거 잡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뭔가 포지션이 되게 애매했단 말이에요.
거죠. 사장님을 플레이어의 입장으로 둘지 같은 개발자 입장으로 둘지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우리도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사장님이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은 그거를 그냥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아, 저를 아예 개발자 이제 감독으로 투입을 해서. 그렇죠. 키미빙 씨는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좀 진지하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을 쌓듯이 좀 짜보고 싶긴 하네요. 분명 재미는 있을 거예요. 아, 유. 난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닉네임의 유래. 왜 키미밍이에요? 아, 이거 제 본명에서 따온 닉네임이에요. 오, 본명이 뭔지 공개하는 거는 좀 오방인 것 같고. 아,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상관이 없다고? 왜? 왜냐면은 알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아, 아 장작분들 중에서도 많아요? 본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실 거예요. 야, 뭐 걱정되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신의 인적사항이 뭐 드러나도 꿀릴 게 하나도 없어. 예전에는 좀 유튜브 같은 데도 살짝씩 댓글을 달았었는데 요새는 아예 그냥 댓글을 안 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요? 나중에 어떻게 그게 꼬투리고 잡혀서 내가 죽게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아,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진짜 인터넷에 다 기록이 돼버리니까. 그쵸. 조심하는 게 맞긴 하지. 무서워요 요새. 진짜 우리 장작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키미빙 씨가 한 말을 진짜 가볍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작정하고 찾아보면 다 기록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막 문서로 뭐 생활기록부 이런 거 이렇게 기록되는 거나 좀 몇 개 남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 걸 어떻게 기록을 다 하겠어. 근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이 남는단 말이야. 내가 일일이 다 지운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 본인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면은 분명히 꼬투리가 잡히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의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쉽지 않아요. 아, 근데 맞는 말이야. 이건 정말 쉽지 않아. 난 지금도 롤 하면서 개쌍욕해. 아, 제발. 그러다가 어? 플레임님? 이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건데. 아니, 안 된다고. 회사가 흔들린다고. 안 돼.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 그냥 가끔 뭐 실수도 하는데 이제 평소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랑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랑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오버워치 2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채팅창에서 키미밍 내가 아는 그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음표? 이지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플레임 TV라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사람인 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크크크 하고 넘어갔어요. 아닌가? 이러면서 넘어가더라고. 아, 본인이라고 좀 생색 좀 내지. 아, 싫어요. 안 해. 아, 좀 그런 건 별로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게임을 못하면 이제 뭔가 또 이게 또 그게 될까봐 크크크 하고 넘어갔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진짜 조심했겠다 뭐든 행동 하나하나를 한 번 더 느꼈죠 그거를. 키미밍 유명하네. 이렇게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 필수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아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단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좋고요. 아, 잠깐만, 일단 연애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한다는 마인드라서. 아, 안 나타나면 이제 그냥 혼자 살아도 큰 상관은 없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만족스러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막 사무치게 외로움을 느끼거나 그런 때는 없어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방 보시는 분들은 인방만 있으면은 딱히 외로움을 느끼질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따지면은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혜민 씨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75입니다. 근데 왜 안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았을 때 되게 작으신 분들이 딱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 안고 있을 때.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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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담한 체형을 가진 분도 있었었던 거예요? 대부분 그랬죠. 대부분? 네. 그럼 앉는 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그건 나도 완전 공감이야. 나도 그래서 앉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히프민 나보다 커.
아, 매너다리 하면 되죠, 매너다리. 그게 다예요? 조건이? 그쵸? 좀 더 구체적인 거 없어? 뭐 문신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담배 안 했으면 좋겠다, 술 안 마셨으면 좋겠다라던가. 그 외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술도 마시는 거 상관없고 담배를 펴도 상관이 없고. 그쵸. 우리 풀동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저랑 쭉 일해오셨잖아요. 이 정도 오랫동안 일했으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러 갈 법도 한데, 이렇게 오래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요소가 있었을까요? 초반에는 그런 게 있었죠. 내가 취미로 하던 일이 진짜 일이 됐다, 이런 상태로 한 초반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걸 원동력으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좀 그게 책임감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혼자 일했었잖아요. 내가 쉬면은 채널이 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일할 사람도 없고. 그때는 좀 힘들긴 했어 사실. 왜냐면은 그게 엄청 부담으로 다가오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든 책임감으로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한번 사장님 물어봤어요. 월급을 올려줄까요? 편집자를 한 명 더 구할까요? 이러길래 편집자 구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보다 이게 삶이 되게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조금씩 장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취미로 하던 게 이제 프로가 됐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원래는 이렇게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빡빡하게 일을 했었는데 또 나아졌다,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이 늘면 늘수록 점점 더 좋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계속 생기고, 그 계속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가끔씩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어서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으야. 김희빙 씨와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이게 전부인 것 같고, 뭐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더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항상 편집하다 보면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는데 까먹어가지고 다음에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아, 편집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떠올라요? 한 번씩. 그렇죠. 뭘까? 너무 궁금하다.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런 것도 좀 있죠. 교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는데. 아, 개선사항. 그치, 편집의 편의성이 관련된 거니까. 그거 말고는 그래도 일 시작한 게 되게 뭐 후회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좋은 자리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이 직장이 언제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물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능하면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작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책임 전가를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작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죠. 그러면 김희빙 씨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풀동부 중에 또 인터뷰를 하지 않은 인원 중에 한 명을 추천해 주시면 후속편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추천하실 건가요? 기대되는 사람은 역시 노호 씨.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호 씨와의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 김혜명 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들어가요. 바이바이.